앞머리 개떡졌어 진짜. 오늘은 아침에 까마는데. 일단 입 빼는 거 무서워서 앞머리 지금 날개끼리 엉겨 붙은 거 아니야? 여러분 저 오늘 사랑니 빼러 가요. 불과 2시간 뒤. 너무 무섭다 진짜. 근데 완전 깨어날 것 같긴 해. 퍽이나 죽을래? 제 옆에서 계속 내 사랑니 선배 아니야. 사랑니 선배가 자꾸. 여러분 저 내일 미팅 가는데 그래서 사랑니 뽑는 거를 오늘 잡아버려가지고 완전 얼굴 완전 막 이렇게 쌍꺼풀. 나 진짜 근데 그거 알아? 울다가 울면서 잠들면 쌍꺼풀 진짜 없어지면 진짜 이상한 거? 진짜 이상하잖아. 아니 근데 이쪽을 보면 이쪽 쌍꺼풀만 없어지고 이쪽을 보면 이쪽 쌍꺼풀만 없어지더라니까 정말. 저주를 해라 저. 진짜 그렇다고. 디딘 디디딘 딘딘 디디딘 출발 10분 전 같이 가자. 배고파. 뭐 먹을 걸 그랬나 봐. 그니까. 배고파 어떡하지? 오늘 다이어트의 날이다. 안녕. 아파? 어. 근데 살이 엄청 아프지 않아? 아, 난 그때 그런 거 안 대줬는데. 안녕하십니까 본인? 아니요 괜찮아요. 오 씩씩한데 본인? 저 용감하죠. 네. 여러분 저는 사랑니를 먹고 왔어요. 어금니에 피가 나서 지금 말을 좀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진 않았답니다. 하여튼 약간 묵은 체중이 지금 해소가 된 느낌이에요. 제가 그동안 진짜 너무 신경 써가지고 생각보다 붙지도 않았네. 내일만 안 보면 될 텐데. 얼음 준비 너무 해가지고 볼다구가 빨개졌네. 제가 내일 미팅 갈 때 웬만해서 좀 원 상태로 가려고 얼음 찜질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까까지 피도 많이 났는데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동생이 지 사랑니 뽑을 때 엄청 저한테 겁을 줘가지고 완전 걱정했는데 아 지금 좀 욱신거리는 거 말고는 괜찮을 것 같아요. 과목을 만들어 봅시다. 저 생각보다 너무 멀쩡한데요 지금? 붓기도 왠지 다 가라앉은 것 같아요. 자기 전에 있다가 여기만 대고 자려고요. 지금 거의 벌써 12시 넘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아파요. 물론 여기에 뭐 낄까봐 지금 뭐 먹지는 못했는데 나쁘지 않다. 추워. 얼음 찜질 좀 해야겠다. 와 진짜 생각보다 진짜 하나도 안 아프네. 근데 저는 오늘 치과 가가지고 소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미팅을 갈 거예요. 오늘 진짜 바쁘게 움직여야 돼가지고 붓기가 다 빠져버리겠는데. 배불다고.
말도 안 돼. 여러분, 저 얼굴이 흘러내렸어요, 글쎄. 내 볼따가 어떡하지? 우엥. 웃기 빠졌으면 좋겠다.